첨단 농업을 연구하고 육성하기 위해 김제 지역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서식이 확인된 독 미나리 등 멸종 위기종 보존과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을 해소하고 미래 농업의 요람으로 순항할지 주목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유리 온실 온도를 낮추기 위한 차양막이 펼쳐집니다. 환경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빛과 온습도, 배양액 등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원격 관리하는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실현하기 위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년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나섰습니다. 축구장 30개 면적인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실습 농장과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 온실 등을 갖췄습니다. 청년농을 육성하는 스마트팜 실습 농장은 해마다 40살 미만 청년 50여 명을 선발해 스마트팜 운영과 작물 재배, 영농 설계 등을 20달 동안 교육합니다. 스마트팜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사실 없고요.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장을 시설을 제가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에선 스마트팜 우수 실습생과 청년 농업인 등 20여 명을 뽑아 첨단 농법을 익히도록 3해 동안 농장을 빌려줍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종자업체와 환경제어업체 등이 입주해 빅데이터 센터와 함께 스마트팜용 ICT 기자재를 개발하고 디지털 농업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도 테스트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실증단지를 이용해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정확도가 높은 제품들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 안팎으로 가진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